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파트 2의 7번째 강자로 록과 불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상은 말씀중심예배 중심의 성경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공부교재입니다 승리한상은 2017년 5월 창세기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상은 발행해 주신 박유열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 창세기를 통해서 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4월 6일 말라 기서를 출간함으로 소선지서를 8권으로 완간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이 전부 완간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들 질러 없는 대는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 언약 신약을 중심으로 어, 살펴보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언약을 어떻게 이해시키는지, 이 언약을 어떻게 의지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무슨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빠지는 위기와 실패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대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봄으로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말씀 그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서 주는 그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학과 영성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두 기둥으로 볼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할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영성이라는 것은 신학은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이라는 거 우리는 구속사 중심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거, 성경을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삶에서 확인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삶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증거의 게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성시키시는지,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5월 달 아, 창세기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다음 달에 상고하게 되는 26장까지의 말씀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묶어서 특히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연결되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셔서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신학과 영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위기와 실패에 빠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게 대처할 수 있는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오늘은 뒤의 지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곳이여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의 여정이 지금 어디로 이어지고 있냐면 바로 처음 재단을 쌓은 곳,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그곳에서 무엇해요?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다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 언약을 다시 기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대. 신학과 영성을 얘기를 했는데, 신학은 처음에 12장 2절로 3절까지 줬던 언약이라고 본다면 그가 지금 이 영성이라고 표현하는건 뭐예요? 예굽에서 이끌어내신 자신의 죄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도 롯과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다시 생활을 시작해요. 언약 중심의 신앙 생활을 시작해요. 이 땅에서 다시 예 그들이 삶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때는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함으로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처음에 세계에 왔고 그다음에 베들에서 장문을 쳤는데도 계속 남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그들그 그 지역에 이미 이, 유, 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베레의 상황에서는 그들이 지금 어느 정도 머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근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졌어요. 왜 여의치 않아졌냐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없었음입니다 자,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것으로 표출되냐면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중에 거하였더라. 그니까 아브라함과 로세 가족도 다투고 그, 그, 그 지역에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까지 거주해서 완전히 포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하면 이제 폭력 사태까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미 아브라함과 로세 이 서로는 다투고 있고 이 다툼이 확장돼서 이 여러분들 이 전쟁사를 보면은 일본의 전쟁사가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건데 보죠 내부의 다툼이 굉장히 심한 그런 전국 상황이 끝나고 풍신승일이 통일을 했는데 그 통치가 완전하지 못해요. 다시 그 안에서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싸움의 목적을 어디에다 뒀냐면예청 대륙으로 이동하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대륙으로 이동하는 이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돌린 거예요. 그냥 내부에서 싸움은 필연적으로 외부의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로데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노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한 친족이라는 말씀.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상실감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자, 우리가 지도를 좀 있다 이제 본문 묵상에서 볼 텐데 베들 지역에서 땅을 보고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는 거. 이것이 이제 사방에서 북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래서 그가 바라본 것이 바로 이 요단 지역이었어요. 이 요단 지역이었어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땅에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물이 있어서 물이 넉넉한 거예요. 다툼의 요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통해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이 지금 현재 베들 지역은 산하 지역이에요. 물이 풍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나죠. 근데 이 아래쪽엔 강이 흐르고 있어요. 항상 물이 넉넉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 아래쪽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예곱 땅과 같다는 거예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그래서 이 롯의 가족들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동쪽으로 가서 동 동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아래로 이 동하 동남쪽으로 이 남하를 하게 되죠. 자, 우선 여기서 롯은 이소동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지 이미 알아요. 자, 봅시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우선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의 도시들의 머무르면 장마로 옮겨 소돔까지 이었으니 계속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을 타찾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르러요? 예, 소돔까지 이르는데 소돔은 어떤 곳이냐면 소돔 사람은 여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예, 이들은 죄인이었어요. 죄의 도시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롯이 택한 것은 언약이 아니었어요. 그들가 보기에 좋은 거였어요. 그 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거,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위로를 하시는데 제 위로의 말씀을 보면은 이곳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어떤 부분이었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늘어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가나안 땅 지역에서 사방을 다 쳐다보라 그래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곳에서 무엇을 얘기하면 내 자손을 얘기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심중에 가지고 있던 롯에 대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시겠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였냐면 바로 롯을 통해서 자기 후손을 자기 유업을 잇게 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을 때 그는 육체적으로 이미 75살이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1 2장1절로 10절 말씀을 상고할 때 구절까지 말씀을 상고할 때그 전에 인제 아 우리 그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선조들의 그 연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선조들의 삶과 자기 주변의 삶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을 상대적인 그 자손에 대한 절망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이미 조상들보다는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는 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의 형제가 먼저 죽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그들의 조상들보다 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아이를 낳는 시기가 이미 다른 일반적인 상황보다 나이가 두 배가 넘게 흘렀어요. 그러면서 여와께서 호 떠나라 그래서 떠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절망감에 대한 회복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그에겐 오지 않아요. 그래서 로시 항상 그와 함께 했어요. 그 로시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은 이제 15장에서 자기의 유업을 잃을 자가 누구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의 유업을 잃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와서 위로해 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분명한 기억 이열자를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롯이 자기의 기업 이룰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롯이 떠남으로 인해서 그 롯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지금 죄악의 도시로 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 무엇을 아브라함이 느낄 이 영적인 또 육적인 상실감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걸볼수 있어요. 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려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 눈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무슨 길이 되냐면 예, 미리 탐사를 하는, 미리 미리 이이 이 땅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어떤 곧 우리 집이 들어설 곳을 미리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조망도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가끔 이렇게 역사 소설을 보면은 역사의 사극물을 보면은 어떤 수도를 건립한다 그랬을 때이막 들판만 있는 곳에 막 시지로 나중에 들어서 이렇게 군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대문 이런 것들을 막시지로 입히면서 그 나라의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가끔 그려요 이렇게 이제 이성계 같은 이~ 역사가 변환되는 시점에 있는 그런 역사물들은 굉장히 이런 시지로 미리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의 이름에 마무리의 장수리 스프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더라 뭐한 거예요 그가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보고 그곳을 주심을 감사해서 헤브론이란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서도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는 중심된 지역은 지금 거의 다 남아요 헤브론을 통해서.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뭐를 볼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왜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물질의 풍요를 허락해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는, 풍요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이 되었냐면, 오히려 다툼의 예, 이유가 되버렸어요그 다툼의 이유가 되버렸을 때, 로손 자기 소견의 좋은 대로 악을 향하여 가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언약을 그가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선언을 하면서 제단을 쌓고 함께 입을 들이고그 대해서 감사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지금 누리고자 하는 그 풍요로움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풍요로움이 아닌 다른 풍요로움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좋은데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항상 재있는건 뭐냐면 우리가 소율의 문단 일본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리석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가론 유다의 행위도 그랬었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언하셨었고 지금 로스의 이 어리석은 결단과 선택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보여주세요?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신학과 어떤 영성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지 그것을 더 간절히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실감이 더더욱 무엇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말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올바른 신학이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 바로 이 영성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예곱으로 내려가면서 보였던 모습이나 롯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으면서 그 축복을 가지고 점점 죄악 생활로 가까이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뭘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거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생활은 바로 이런 거란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그 성취를 기대하게 하시고 그 성취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롯과 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이 찾아간 곳은 어디이고 그곳에서 회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데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 그곳에서 그 언약에 감사하면서 얻자면서 자기 이가족들에게 선언하면서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다시 모으세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다시 모아뒀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후의 상황은 어리석은 상황으로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아브라함과 로스이 일행이 동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들의 수요가 많아졌어요. 그들에게 주어졌지 은혜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게 돼요. 다툼을 일으키 돼요. 아브라함 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로스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나요? 이것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겠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이제 분리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더뭘 얘기해요? 롯이 더 이상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업을 잇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유산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 거부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의 소유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을 사람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을 것으로 받는 보고 있었는데 자기의 존재를 이제 그가 이미 소유가 많아졌어요. 더 이상 그 유업을, 그 가지고 가 있는 물질적인 유업을 내가 의지하지 않을 정도로 부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자신에게 중요한 게 아니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해결책으로 분리가 유일한 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정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분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항상이 소유예요, 소유. 언약을 의지하면 뭉치게 돼요. 계승하게 돼요. 더 단단해져요. 반석같아지죠. 하지만 소유의 기준을 두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가 된다는 거, 우리는 이미 이런 많은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비난받는 부분이 바로 기독교가 가장 비난받는 부분이 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시잖아요. 롯은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나요? 예, 하, 넉넉한 것, 소유의 풍요, 더큰 풍요를 원해요 계속 소유의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롯이 그래서 롯은 점차 이동하여 어디까지 일어나요? 예, 소돔까지를 소돔은 어떤 곳이에요? 큰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죄악의 땅이에요. 죄악의 땅이에요. 무엇을 위해 죄악을 가까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예, 더큰 풍요를 위해 죄악을 가까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을 보시다. 루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 보이는 모든 땅을 조망하게 하시고, 북쪽과 남쪽과 서쪽과, 자, 이 지금 보면은 여기가 처음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세겜이고, 여기 시베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이 광야 지역을 지나서 예굽으로 가죠. 그리고 나서 이 네개부 지역으로 올라와서 다시 다시 올라온 곳은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다시 올라와서 베델에 이릅니다. 베델에 이르러서 이곳에서 불리하게 예, 돼요. 그래서 요단강 이 지역을 따라서 로스는 떠나고 아래로 남아 하여서 바로 소동맥 이르는 곳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사방을 조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곳을 다 보게 돼요. 그리고 어디로 오냐면 바로 헤브론 여기입니다. 헤브론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세겜, 베데, 헤브론 이 중요한 세 군데의 아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뭐하게 되냐면.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저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바로 족장의 길입니다. 한 군데가 더 남아 있죠. 가장 중요한 곳. 그곳은 우리가 또 이번 주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곳 예배드린 곳, 예배드린 예배 곳이 총네 군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군데만 남았어요. 세겜 베데 헤브론이 나왔고 마지막 예배드린 그 곳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단을 쌓은 곳 어디일까요? 예, 이스라엘 지도하면 항상 우리에게 제일 먼저 기억되는 곳 바로 예루살렘이겠죠. 이 예루살렘이 언제 어떻게 등장하는지 우리가 보고 이제 이 예배에 처수였던이네 곳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예배의 처소가 되었던 곳, 그 예배의 처소로 이끌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를 중심으로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여러분 가나안과 예, 예루살렘 가난이라기보다는 시온이라고 주로 표현하죠. 시온과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대한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을 하나님과 함께했던 곳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바로 지금의 예배당을 얘기해요. 즉,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던 곳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곳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을 볼때 무엇을 봐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를 볼때 무엇을 봐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볼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바로 볼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바른 신학과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할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아브라함이 연약하여서 떠났을 때, 그로 떠났을 때 어디 와서 그것을 회복해요? 예,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었던 베데레와서 그것을 회복해요.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서 회복돼요?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의 실패 원인을 깨닫게 되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행복한 일요 참된 본분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자의 삶.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례와 함께 예굽에서 얻은 풍부한 풍성한 재산이 끌고 다시 남방 내게 불로 올라왔다 같이도 남방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출애굽은 장차 그 후손네들이 출애굽할 사건의 예시가 되어 두 출애굽은 세가지 부분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기근으로 인해서 예굽에 간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 그~ 예굽으로 가게 되죠. 바드에게큰 고통을 주고 왔다는 거예요. 열 가지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한 소유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3 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굽에서 올라 와 베들레헴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을 롯과 종과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분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약,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에게 (13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복귀한 아브라함과 로제에게 축복하심으로 그들의 재산이 많아지고 땅이 비좁게 되었어요 이때 아브라함과 로제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어요 이는 함께 삼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사람들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이는 부끄러운 일이요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은 보통 삼촌과 조카 사이와는 달랐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로 하란은 롯의 할아버지 데라보다 빨리 죽었어요 데라까지 없는 롯에게 삼촌 아브라함은 친부와 같은 존재이고 롯은 아브라함이 갈때우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받자 할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고 하란에서 하, 하란에 서 하하란에 남지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그들은 서로 아버지와 아들로 여기면서 애국까지 동행하고 다시 가난으로 복귀하였어요 뭐냐면 바로 기업 물을 자로 바로 언약의 계승자로 아브라함은 보았고 롯도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재산 가축이 많아지다. 풀밭을 놓고 이방인들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그렇자 아브라함은 우리는 한촌씩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고 하였어요. 그리고 분리할 것을 제안해요. 이때로서 물이 넉넉한 동편 요단 지역과 소동까지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 쪽으로 서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아들 같은 조카와 헤어지고 메마른 가나안 산지를 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축복을 보장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육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아브라함을 예배로 보답하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 예굽에 내려간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었어요. 예, 어지그한걸 의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조소견의 좋은 대로 행동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계시면서 위기에서 건져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도겨, 돌아오게 하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여정 중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베델로 돌아와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였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의지하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찰인지 다시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자기 가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였어요.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예배자의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 반드시 우리의 회복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예배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예배를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과 일하심을 통해서 회복이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그 언약의 성취가 찬양되는 곳이에요. 우리의 좋은 곳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평화와 번영 대신 경쟁과 갈등의 요인이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볼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은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바르게 연단하게 만들지 않고 연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잘못된 기준을 나게 하게 하면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어요. 로또 부자가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감사함이 협력하기보다는 서로 다투며 갈등을 가져왔고 물질적 풍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도리어 멸망과 증벌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로스는 이제 무엇을 뭐냐면 이제 물질만 봐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악을 향하여 달려가요. 왜? 더큰 풍요를 위해서, 더큰 나의 안락을 위해서, 나의 기준의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양보함으로 평화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 아브라함은 조커와 문제가 발생할 때 로색이 더 좋은 땅을 양보하면서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유지하면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네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적 결단으로 세상 것을 잃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더 충만히 주신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것은 당연해요. 하나님은 이미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더 이상 그걸 바라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더큰 충만을 볼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의 유일한 혈육인 롯마저 자기의 편리함을 따라 떠나고 홀로 남았어요. 실제적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떠난 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홀로 된 상황이에요. 계승할 것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위로 부모나 아래로 자식이 없어요. 이렇게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십니다. 로선 한쪽만 보고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면을 보게 하시고 부인은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로스를 잃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허락하셨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로, 조카 로즈 타자하고 자신에게는 모래 언덕만 남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약속의 땅은 그의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을 것이요 자기 앞에 혈육은 전무한 상태이나 셀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이 약속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의 실현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현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나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노새계 멀리 헤브론에 떼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헤브론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 바로. 예배는 회복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봄이에요. 예배는 축복입니다. 자, 살펴보기 전다면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주시고요. 자,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과 사모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곳이 그 일을 삼아하는 곳입니까?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된 것이고 성취를 나누며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기도하는 곳, 참된 신학과 신앙이 영성이 신앙생활 안에서 풍요로워지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왜 교회가 말씀의 사역이 풍부해져야 되는지 이 말씀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풍부해지는 그 증거들로 가득 차야 되는지 우리가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교회를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거예요. 재단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살펴볼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신학과 영성이 풍부한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언약의 근거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기념하며 의지하며 찬양한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믿음의 열매로 가득 차게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다, 교회다. 세상이 인정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